컴퓨터 고정 고고싱 컴퓨터 15년째 컴퓨터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이 형입니다. 16년인가 이제? 오늘은 케이블에 대해서. 케이블은 모니터 안에서 지원되는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끝!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많이 헷갈려들 하시더라고요. 케이블 안에도 버전들이 조금 많아요. 모니터랑 본체랑 연결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지 간략하게 이런 케이블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이제 RGB, 옛날에 아날로그 단자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잘 쓰시기 힘든, 쓰실 때는 될 수 있으면 신호감색이라고 하나? 안정기, 이게 달려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DVI라고 합니다. DVI 안에 핀이 조금 많은 것들이 특징이고요. 최초의 디지털 케이블이라고 해요. 방향이 있다 보니까 후로 꽂았다가 잘 안 들어가서 반대로 안녕. 꽂으면 가만히 있어. 거꾸로 꽂으시거나 하시다가 요 핀들이 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방향 정도는 확실히 체크를 하시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싱글, 듀얼, 뭐 I링크, 뭐 D링크 뭐 이래가지고 막 제가 요거에 해당되는 걸 표를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는 역시 밑에 링크로 필요할 때 바로바로 보셔서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 이 친구도 안정기가 있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실 거예요. 이 친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을 텐데 여기 있는 케이블은 DP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다이소에서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버전이 나옵니다. 육안으로 얘네들은 버전이 확인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HDMI 버전이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저기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원래 케이블 외부에 봉지에 써져 있습니다. 몇 버전이니까 그거를 보시고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하시거나 144 혹은 뭐 165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의 버전을 꼭 사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고요. D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튼이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뺐다가 그래픽카드가 손상되거나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금 있으신데 눌러서 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1.1 버전 이상만 사용을 하시면 일반적인 모니터에선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케이블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주사율 이게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 애들이 있죠. HDMI에서 DP로 간다든지 RGB에서 DVI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낮은 버전을 따라갑니다. 꼭 확인하시고 모니터 쪽, 본체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카드 단자 부분이 버전의 그래픽카드 단자인지 모니터가 만약에 2.1 버전이고 그래픽카드 쪽 단자가 2.0 버전이다 이러면 2.0 버전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중간에 껴져 있는 HDMI가 2.1 버전이다 그러면 2.1로 이런 걸 확인을 잘 하셔서 하나와 상세 페이지나 제품 박스 같은데 뭐가 내가 부족한 부분인지 성능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저는 오늘 컴퓨터 읽어주는 고고싱 컴퓨터의 고싱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홀수, 그건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를 풀어주고 갑니다.